팔만 대장경은 제목에서와 같이 삼팔의 역사를 많고도 크게 감춘 글입니다. 연의 계부 중에 이런 문구도 있습니다. 작자는 이색인데 개인문집 시에 목자 거두모의 시 제목을 붙여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왕년 외자 범죽주 이미 지나간 해 왜 일본의 아들은 침범하였다 대나무 고우를 금년 왜 자침 춘추 이제의 해 일본을 아들은 침노함을 봄 고우로 하고 양주 역정 사오일 두 고우를 역으로 정하여 숨심의 전 아리랑 동산의 날로 이르게 하여 반 가운데 길을 내 갑자기 우뚝한 것이 없도록 하고 여강 루강 지동 안벽 탐리하 검은 말이 강가를 따라 망류로 강가로 가는 동산의 언덕까지 벽돌탑을 쌓음을 아래로 하라. 있는 기품의 못은 고기의 곳으로 놀게 하고 길의 사람 새롭게 일어나는 크게 감춘 대전에 술잔의 모서리를 금벽으로 빛나게 하고 꽃방의 물가로 단장하라. 술잔의 모서리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초평도 성배를 뜻하는 것입니다. 나의 바램은 보는 경서를 보내주어라. 일본이 이미 향했다. 소금섬을 구하려 작은 배를 띄워 배의 향함이 중요하니 쫓을 때가 좋은 때의 절이니 은혜의 바람으로 화하면 화창하게 잔인함을 꽃잎으로 띄울 것이다. 갑자기 들리는 급함은 놀라는 마음으로 아니 즐겁다. 이르러 또 생명을 잇는 장수는 누가 더 인생의 공덕을 이름으로 믿음있게 셀 수 있나. 곳을 귀하게 한다면 저 물음의 경치가 능히 넉넉하게 놀고 타고 일어남이 아니겠는가. 가는 다음을 능히 돌이키면 생을 이음이 같이 뜨고 사가 같이 쉬니 같이 그 있음을 구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스스로 말미암아 저 모두는 큰 나무의 천하지 않은 개미 하루살이가 아니겠는가. 나의 몸만을 근본으로 쫓음은 하늘 땅을 나눔이고 나누고 나누면 시끄럽고 어지럽고 참으로 견디기 부끄러운 것이다. 어찌 재앙이 이르러 따라야 크게 부르짖으랴 평화를. 근심의 큰 임금 우거지는 오동나무 구름 핵전쟁을 바르게 근심한다. 이렇게 팔만 대장경에는 감춘 뜻의 글이 있는 것입니다. 이를 밝게 보시고 이에 따라 이르시기 바랍니다. 이에 이르는 마음은 돌아오는 목숨의 예도입니다. 이상입니다.